그 다음 게 읽어보겠습니다. 616쪽 육사입니다. 육사는 유부면 혈겉고 척출하야 부부리람. 주자는 그렇게 읽은 거지요. 육사는 유부하야 혈겉고 척추리니 무구리람. 사어축시에 척근군지 위하니 축군자야람. 약배유부성이면 즉오지신지하야 종기축야람. 괴독이름이 축충양자야람. 재양지지기우사하니 사구욕이력축지즉 이류이척충강하야 필견상해니. 유진기부성이응지면 즉가이혹지의람. 포로기상해원하고 기비구이면냐니 여차즉가이무구욕 불연즉불면고해의니 자는 이어축항지도야람. 이인군지비염으로 이미세지신인 유능축지기욕자는 개유부신이 감지야람. 이 이름으로 축충양하님 본유상해우구루대 이기유순득정하고 허중손체로 이양주지하님 신은 유부이 혈거척출지산냐니. 무구의의람 고로케 정제 역유기덕즉 무구야람. 상할유보척출은 상합지야람. 사기유부면 즉 오신임지하야 여지합지리님. 소이득척출이 무구야람. 척출즉 혈거를 가지니 거기 경자야람. 오기 합지면 중량이 개중지의람. 그러면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여자가 다섯 남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사실은. 그런데 다섯 남자 중에는 위에 있는 구오효가 양들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육사효는 사실은 바로 구오효 밑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남녀 간의 정분이 통하려고 했던 구삼효가 치근덕거려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꼭 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육사는 또 구호에 있는 구호효를 자기가 쥐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혼자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문제예요. 육사는 유부면 혈거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을 부자거든요. 믿음이 있게 되면 혈거, 피가 제거되고, 피나는 일들이 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척출하야. 척자는 두려워할 척자잖아요.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 근본이 바로 뭐냐면, 유부할 때 부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서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주자는 어떻게 풀었냐면, 육사효는 유부하야. 믿음이 있어서, 진실성이 있어서 혈거코, 그 피를 제거할 수 있었고, 척출이니, 그 두려움에서 나서게 되니,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한 거죠. 사어 축시에 처 근근지 위하니, 이 사효가 그 축시잖아요. 축시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잠시 잡아두는 그런 시점에, 처 근근지 위하니, 임금과 가까이 있는 위치에 처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누구냐? 축군자예요. 임금을 저지하는 사람이에요. 임금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꼭 쥐고 있는 사람. 야, 내유 부성이면 만약 그 사람 속마음이 부성, 믿음과 참됨이 있게 된다면 오, 지, 신지하야. 오효가 뜻으로 그 사람을 믿어줘서 종기 추계하라. 그가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가는 거지. 그치게 하는 데를 따르는 거죠. 괴독 이름이, 근데 이 소축괴 전체에서 괴독 이름이 오직 음효 한 효가 축 중량자야. 많은 양들을, 양효들을 지축하는 거예요. 그치게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재양지지 기우사하니, 여러 양들의 뜻이 이 사효한테 매여 있어요. 그러니, 사구욕이력축지면, 사효가 진실로 힘으로써 남성들을 딱 그치게 하려고 한다면, 즉, 이류 적중강하야. 하나의 유약한 여성이 많은 강성한 남자들과 대적하는 상황이 되어서 필견상해, 반드시 상해를 입게 될 것이니, 유, 진기, 부성이 응지면, 그때 상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길은 하나뿐인 거예요. 기, 부성이 응지. 그 믿음과 참됨을 다하여서 응하는 것이니, 응하게 된다면, 즉하이 감지이라. 곧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부라는 것도 그렇고, 그 여섯 명 중에서 혼자 여잔데 자기 사사로운 그 정말 부성이 없다면, 참된이 없고 참된 마음이 없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만 좋아해서 빠지게 되면 남자들은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소축할 때 축을 못하는 거고, 또그 사람들이 다 믿게끔 하려면 자기 자신부터도 부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요. 믿음과 참됨을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고로 기상에 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즉, 그 양효들이, 그문 남성들이 감흥을 하게 되면, 그 상해가 멀어지고, 자기를 그 상처 입히고,
해악을 끼치려는 그런 마음들이 멀어지고 기위구 면년이 그 위태로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에서 면할 수가 있으니 길은 있다는 거지요. 여차제 가히 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허물이 없게 될 것이고 불현즉 그렇지 못하면 불면호 해의니 그 해악을 입는 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차는 이유 축감지해라. 이게 바로 유로서 그 강한 사람들을 그치게 하는 법이다. 아까는 부처 반목 그 자리에서는 자취, 자반 이런 얘기를 드렸다면 여기서는 이 문남성들을 한 여성이 딱 끌고 가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 이거죠. 뭐요? 유부, 유부성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이유축강지도야라 이거죠. 부드러움.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여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부드러운 속성을 가진 사람이 강성한 사람들을 그치게 하고 머물게 하고 날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야 된다 이거죠. 이 인군지 위엄으로 임금의 위엄으로서 그 미세지신이 그 은미 여기 밑자는 한미하고 하찮은 신하가 유능축지기육자는 능히 그 임금의 강하고 아주 의욕이 넘치는 그 임금의 욕망을 축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어디 있냐면 계유 부신이 감지하라. 다 부신으로서 감응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 강하게 나올 때 강하게 나오면 임금 앞에 맞아 죽는 거지요. 그때 부드럽게 임금의 화를 돋구지 않으면서도 임금이 감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그게 바로 유부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축 중양하니 하나의 음효로서 뭇 양효들을 그치게 하니 본요 상해 우고로되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본래는 상해를 입고 두렵고 걱정스러움이 있을 것이로되 이기 유순 득정하고 그 음효가 유하면서 순응적이면서 정도를 얻었고 허중 손체로 그 겸허하고 중도를 지키면서 겸손한 그 체로서 이양조지하니 두 양효가 도와주니 두 양효가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구호효하고 상구효예요. 양효가 도와주니 신은 유부의 혈거 축 척출지 상해라. 이것은 바로 믿음을 주어서 피가 제거되고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니 무구의의라. 허물이 없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로케 점제 역유기덕즉 무구야라. 그래서 점을 친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믿음을 주어서 피가 제거되고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니 무구의의라. 허물이 없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로케 점제 역유기덕즉 무구야라. 그래서 점을 친 사람들이 또한 그 덕을 갖추고 있게 되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문제는 그 덕을 갖췄느냐는 거죠. 상하 유부 척출은 상해 바로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두어서 두려움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상합지하라 위로 뜻이 합해진다는 것이다. 상이라는 것은 윗사람과 뜻이 일치한다는 말이다. 사기 유부즉 사효가 이미 믿음을 갖추고 있게 된다면 오 신임지하야 오효가 신임해서 그를 믿어주고 임명해서
여지 합지리니 그와 함께 뜻을 합할 것이니 소위 득 척출이 무부야라. 그게 바로 척에서 탈출되면서 허물이 없게 될 수 있는 허물이 없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척출즉 혈거를 가지니 두려움에서 탈출하게 되면 피 흘리고 다투어야 될 그런 싸움이 제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거기 경자야라 그 가벼운 것을 들어서 이렇게 풀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건 뭐지요? 두려운 상황은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보다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 척출이라는 말로 유부 척출 그걸로 혈거라는 말을 싸잡아서 풀이했다는 말이에요. 혈거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혈거는 그 본문에 빠졌잖아요. 상활 유부 척출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 경자야라 그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것까지 싸잡아 풀이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기 합지면 중량에게 종지이라 오효가 이미 뜻을 합일 오효와 뜻을 합이라는 데 도출했다면 오효를 추종하는 뭇 양들은 다 거기에 따라올 것이다는 거죠.